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받을 때좀 막막하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라든지 뭐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달라라든지 이제 그런 요구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좀 난감하죠. 이거는 전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근데 또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예, 그때가 제일 좀 힘듭니다. 그때가 그 2009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달을 했었죠. 12회 강연. 네, 그런데 한번 강연할 때그 시간이 이제 한 5시간?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 다뤄야 될 분량은 상당히 많은데 고등학교 수학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과학책을 읽는 그 동호회 분들이 수학으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싶다. 그중에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중력장 방정식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미적분부터 아셔야 된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부터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 대학원 과정, 그거를 다 다루려면은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모이는 대신에 한번 모일 때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시간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2달 했었죠. 그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이렇게 스터디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은 이후에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수학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새로운 멤버들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떤 과학 문화 그 잠재력인 어떤 그 내재된 에너지 그리고 좀 학습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게제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걸 이후에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사설적인 동호회 차원에서만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게 이제 이런 욕구가 제도권 안에서도 풀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이 예를 들어서 뭐 평생교육은 이런 거 이제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런 수요를 좀 이렇게 많이 흡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대성 이론 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양자역학이 되는 게 이제 맞아요, 순서가. 그래서 그런 기획을 안한건 아닌데 그런 이제 요구사항도 있었고 근데 그 제가 이제 다시 그거를 하려니까 처음에 이제 잘 모를 때는 뭐한 달에 한번 5시간씩 12번 하지 이랬는데, 그한번 하고 나니까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고등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였는데, 고등과학원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할까? 그랬는데, 그 위에 제가 뭐 소속 기관도 이제 옮기게 되고 해서 좀 상당히 이렇게 따로 이제 짬을 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제 체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보다 사실 더 어려워요. 더 이렇게 비직관적이고 더 포멀하거든요. 수학이. 그래도 이제 상대성 이론은 그래도 고전 역학에서 뭔가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서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 뭐 수학도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론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은 뭐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일단 뭐 행렬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수학적인 기초 위에 사실은 구축이 된 거라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잘 모르는 분들이 같이 이제
수업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일단 저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그 대학의 이제 정규 물리학과에서도 물리학과 학부 4년 과정에서 수업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양자역학이. 뭐 나중에 어떤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양자역학은 사실 필수적으로 하는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양자역학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양자역학이 물리학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공 과목이고 그런데 물리학과 전공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이제 겨우 한번 맛본 분들하고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려면은 엄청난 도전이 되겠죠. 나중에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런 작업 해보고 싶긴 해요. 뭐 요즘은 뭐 가장 중요한 게 팬데믹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작년 이제 방역이 핵심 이슈였다면 올해는 이제 백신과 예방 접종 문제일 것 같은데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의아한 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하고 백신 이거는 사실 가장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사실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호흡기 증후군이 생긴다.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좋아진다. 예방할 수 있다. 그냥 이제 과학적인 팩트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이제 그 적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대책을 세우고 접종을 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 그게 뭐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소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글 쓰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로망? 이 아닐까 싶고 저도 이제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문예부장을 했었고, 네,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중에 진짜 소설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교양과학 책을 내고 이제 그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과학의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학위 받고 나서 뭐 교양과학 책을 쓰고 했던 것도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어떤 좀 과학의 대중화나 이런 데 대한 좀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뭐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이제 SF 쓰시는 작가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이제 모이신 분들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과학 전공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써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죠. 너네도 창작의 고통을 한번 겪어봐. 이제 이런 거죠. 그때 그렇게 처음 주선해 주셨던 이제 편집자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뭐 혹시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느냐 해서 뭐 얘기거리는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약간 좀 뻥을 쳤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억을 하시고 이제 계속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셨어요. 단편집 내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이렇게 구체화돼서 그 사계절 출판사에서 작년 2월 달에 하나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원래 일을 계획하셨던 편집자분이 단편 말고 장편도 한번 써봐라 이번 기회에 그렇게 굉장히 용기를 좀 북돋워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쟁여놨던 아이템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단편도 하는데 장편이라고 못할 소냐 그래서 이제 장편을 한번 도전해 보게 된 거죠. 그 이제 후속편이 사실은 예 원래 빛의 전쟁 쓸 때부터 후속편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제 욕심에는 이제 그 빛의 전쟁이 이렇게 막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네뭐그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이 소설을 쓸때아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좀 영상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조금 좀 과한 욕심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생각만큼 좀 이렇게 그 반응이 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약간 좀 의기소침한 예 그래서 이제 후속편 이렇게 구상은 다 있는데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작업에 이렇게 실제로 매달리게 되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동기나 모멘텀 이런 게 조금은 이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 거기에는 이제 그 이제 빛의 전쟁을
준비하고 출간하기 위해서 미뤄왔던 다른 일들도 이제 막 이제 처리를 하면서 좀 지친 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이제 시간을 가지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한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좀 머지않은 미래 후속편은 꼭 내고 싶고, 주변에서 이제 그 특히 다른 이제 전문적으로 SF 써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후속 다음 편이 기대된다고.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게 그래도 트롤로지는 가야 된다. 네. 그래도 3부작은 돼야 이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셔서,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빛의 전쟁을 포함해서 3부작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 예, 빛의 전쟁인 것 같아요. 빛의 전쟁이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쓴 저서 중에 아홉 번째인가 열 번째인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지 쓴 책은 이제 교양과학서, 교양과학서 상대성 이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 굉장히 하드코어적인 교양과학서 수식도 잔뜩 들어가 있고, 뭐 교양과학서를 많이 썼고, 그다음 뭐 이제 뭐좀 시사평론, 제 취미가 옛날부터 좀 시사평론이어서 여기저기 칼럼 썼던 것들 모아서 뭐낸 적도 있고, 그래서 책을 하나 더 내는 게 저한테 새로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빛의 전쟁이 나올 때도 그래서 그냥 뭐 평소 내던 책 하나 더 내는 거?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인쇄본 나와서 그게 저기 김영사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제 책을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선생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이제 이러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전혀 색다르더라고요. 다른 책들하고는 달리. 그 책을 이렇게 딱 받아들였는데, 이제 제목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종필 장편 소설 이렇게 일곱 글자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일곱 글자가 아, 이게 그 이전에 냈던 책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야, 이게 소설을 쓴 한번 써봤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제 소설 작가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막상 받아보니까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기분이어서 아, 뭔가 좀 내가 약간 새로 태어난 기분?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빛의 전쟁이 가장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 될것 같아요. 그 김훈 선생님의 이제 작품을 보면은 그첫 문장을 너무 너무 멋있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할 때도 김훈 선생님의 작품을 꼭 읽어보라고, 이제 좋은 문장을 보고 싶으면, 물론 좋은 문장이나 기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훈 선생님의 문장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문체를 드라이하게 쓰는데, 저는 그냥 드라이하고 멋이 없어요. 드라이하고 무미건조 끝 이건데, 김훈 선생님 문장은 드라이한데 멋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문장을 보는 어떤 철학,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나는 그냥 글을 다 쓰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적도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어우 그래 맞아. 저게 진짜 글 쓰는 거지, 이제. 그런 느낌. 원래 제가 생각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큰 작가분께서 또 이제 그런 철학으로 글을 쓰신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이렇게 문장을 써 나가시는 게, 아, 저분,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장, 글 쓰는 영역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내가 과학책을 쓸 때, 김훈 선생님의 그런 어떤 빛나는 문장을 내가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죠. 근데 이제 그또 다른 어떤 그 어떤 스승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문체를 쓰는 현지 과학자 중에 이제 미국의 스티브 와인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뭐 노벨상도 받으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쓰신 그 물리 교과서가 여러 권 있는데, 그 교과서도 다 명저예요. 교과서도 명저고, 교양과학서도 다 명저고, 그분 책을 제가 예전에 이제 번역할 기회가 있어서 직접 이제
번역하면 문장을 정말로 이렇게 세심하게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분도 문장을 비단결 같이 쓰시는 분이에요. 물리학자인데 비단결 같이 쓰시고 그 선배 과학자 글을 보는 입장인데 그분의 그 이제 물리를 대하는 태도와 어떤 통찰력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상당히 이제 참 경이롭기도 하죠. 나는 언제쯤 저런 내공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쓸수 있을까?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와인버그도 상당히 제가 이렇게 따르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사실은 그 이렇게 장편 소설 하나 써보는 게 버킷리스트였어요. 예.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아, 좀 판타지도 한번 써보고 싶다. 예. 이제 이번에 쓴 거는 판타지는 아닌데 그냥 정말로 판타지 같은 거는 정말 이게 그 그냥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상을 하나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어떤 그 훌륭한 과학 이론을 만드는 과정하고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해리포터를 읽을 때도 야, 어떻게 이게 그 판타지는 어차피 다들 이건 다 구라야라고 인정하고 보는 거지만 읽는 과정에서는 오 이건 진짜 그럴듯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어떤 내적인 어떤 일관성이나 어떤 그 논리 정연함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런 작업을 한번 이렇게 나도 해보면 재밌겠다. 그게 더 버킷리스트 중에 꼭 해보고 싶은. 물리학자로서는 제 이름이 붙은 물리상수 하나 발견하는 게 그거는 아마 모든 물리학자의 꿈일 거예요. 네. 그런 꿈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어떤 트리비얼한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다른 비직업적인 어떤 버킷리스트로서 네. 이왕 이제 장편 소설 하나 쓴 김에 그 원래는 이제 그아 소설 하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왕이면 판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쓴 거는 이제 판타지는 아니고 판타지로 가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중간 단계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좀 하드코어적인 SF 좀 현실적인 SF 이런 것도 그 자체로도 저는 뭐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판타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저기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